오늘의 시그널은 제 테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제 테마가 필러 보톡스 보필러 업체인데 지금 어, 보톡스 업체들이 좀 이제 그 아무렇던 상황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메디톡스도 이번 연도에 지금 좋았고요 흐름이 휴젤도 지금 이 연초에 지금 모습까지 지금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웅도 어느덧 밑바닥에서 반등을 꽤한 상태죠. 보톡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경우를 조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보필러는 보필러인데 제 테마는 보, 보필러라고 하기보다는 빌포로라고 해야겠죠. 왜냐면 지금 아까 말한 메디톡스나 대웅이라든가휴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톡스의 비중이 훨씬 높죠. 그다음에 필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제때만은 반대예요.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그 3강이 우리나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후발 주자가 뚫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허가받은 거는 11개사나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미국 같은 제일 큰 시장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보톡스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3강이 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어쨌든 제테마는 처음에 필러를 주력으로 선택을 했고, 필러가 매출이 뭐 많이 나올 때는 거의 매,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보톡스는 지금 20%에서 30%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히알루론산 필러, 이 지금 제품명이 에피티크인데, 에피티크가 잘 나가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보톡스 시장에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일단 히알루론산 필러 에피티크는 미국, 중국 빼고 전 세계 63개국에 지금 수출 중이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으로 필러를 만드는데 히알루론산을 이 우리 몸에 주입이 됐을 때잘 뭉쳐주게 해야 돼서 가교제랑을 쓰게 되는데 이게 보통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필러는 보통 가교제가 5% 정도 들어가는데 제 테마가 이거를 1%로 낮춰서 이거를 홍보하면서 시장에서 컸죠 우리 거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에피티크가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돈이 잘 벌리니까, 얘네도 뭐 보톡스주들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파마리서치 같은 힐러도 마찬가지고, 영업인율이 보통 50%가 넘어요. 1억을 팔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보톨리는 톡신제제 제테마 더 톡신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 수출용이에요. 근데 수출용인데, 이거를 임상을 통해가지고 지금 국내에다가 보토리민톡신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지금 국내는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메디톡스 대응 휴제 삼강이 그냥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거를 이미 쓰고 있는데 제테마 거를 이제 후속으로 쓰려면 처음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의, 의사분들을 그 병원 뚫고 들어가려면 뭔가 어드밴티지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건데 일단 필러가 압도적으로 지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두들겨 볼 여유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제테마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중국,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터키에 이미 7천억 원 규모의 사전 수출 계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로 이미 6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지도를 가지고 이 자체 보톡스도 팔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메디톡스가 대응하고 그 관계에서 이긴 다음에 에볼루스죠. 그 다음에 휴젤를또 걸고 넘어졌는데. 거기서 또 시각처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균주출처 내놓으라고 왜냐하면 통조림을 직원이 까다가 그쵸? 통조림 캔을 직원이 까다가 손을 뱉는데 그 손을 뱀 거기서 발견됐다 이래서 메디톡스가 자기네는 뭐 외부에서 가져왔다 뭐 그거를 또 외부에서 왜그 훔쳐 갖고 왔냐 서로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날린 거 아니에요 밝히라고 근데 지금 얘네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은 2017년에 영국 국립보건원에서 그냥 사왔어요. 상용화 가능한 균주 라이선스를 사왔습니다. 돈을 주고. 그리고 이때 사온 거는 A 균주인데 2019년에 E 균주를 사왔어요. E 균주랑 A 균주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E 타입 균주는 24시간 이내에 효과가 발현돼요. 근데 지속시간이 짧아요. 한 달. 그리고 A 타입, A 타입이 보통 메이톡스 단휴재이나 지금 맞는 거예요. 그게 주입 후에 한달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대신에 지속시간이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타입이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다음 주에 면접시험 있는 사람, 바로 다음 주에 결혼식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타입을 맞을 가능성이 크죠. 한 달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 타입을 필요로 하는 바쁜 사회인들에게 어필을 해가지고 제테마가 3강을 뚫어, 뚫어 뚫고 나갈 여지가 있다. 이균주가 있고 아까 말한대로 가교제의 함량이 적다는 이 부분을 강조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보톡 시장도 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러가 완고한 지금 지지력을 확보한 가운데 보톡스도 조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균주 출처 논란이 불거이러질 때제테마는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으니 여러 가지 장단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필러와 보톡스로 무장한 잽. 자, 제 테마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가격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 아까 전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디톡스도 지금 일단 한 단계 올라와서 2020년, 2 2 1년에그 고생했던 박스권을 일단 두들기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휴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을 만들었죠. 60개월 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어느덧. 대웅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 반등을 꽤 했죠. 이동평균선이 너무 첩첩 산중이긴, 산중이긴 합니다. 자, 제테마단 그거에 비해서 늦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별로 없어요, 위에. 그리고 지금 일단 20개월선 위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 눌림목이 있는 구간이 여기죠. 2021년도 2월달과 2022년도 초반에 저점으로 작용했던 부분, 여기에서 또 막힌 거죠. 이 라인을 뚫어내면은 지금 위로 한 단계 갈 수가 있어요, 지금. 2만 5천 원이 1차 목표가가 되겠고 만약 거기를 뚫으면은 3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뭐 공매도 그 금지랑 그리고 뭐 시, 이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 그려놓은 이런 장대 양봉의 모습도 한번 기대해보면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테마, 일단 가격 전략 1차 목표가 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2만 5천 원 돌파가 가능하면 3만 원도 볼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